제가 지금부터 이제 테마 술사 이제 기법 강의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기법이라는 게 100% 맞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 상황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금일 또 이제 이런 디테일들에서 뭐 캔들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하나 마지막에 또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에서도 제가 다른 디테일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러한 게 머릿속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하게 되면 다른 종목에 분명히 이게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또 수익과 그다음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 안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코어 아시아입니다. 이제 코어 아시아. 제가 이제 사실 방송에 대해서 준비도 다 했고 저도 이제 타이밍이라는 걸 보거든요. 이제 타이밍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이제 코어 아시아. 저는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건데 제 기준에는 사실 너무 빠른 상승이 나온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아시아, 일단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어서 먼저 이제 노란톡방에 진입해 주신 분들은 진입을 하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전에 이제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는데 뭐가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와 삼성 파운드리로 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어떻죠? 지금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연봉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봉에서 그냥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그냥 딱 알아두시면 돼요. 주가가 상승이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때는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으로 해서 한일사료 말씀드렸죠. 한일사료 근데 정말 많은 또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빵빵 한 번씩 터져줍니다. 근데 그걸 일봉으로 본다? 일봉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고요. 이제 22년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됩니다. 6,300만 주예요. 6,300만 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매매 디테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연봉에서 큰 흐름,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일봉으로 해서 어떠한 흐름, 재료 확인하시는데 일단 포션 기법에는 부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종목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음봉으로 보이시는지를 한번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음봉으로 보이시면 안 돼요. 이미 이 기준이라는 게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비록 시가 기준에서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양봉입니다. 결국에는 양봉이에요. 근데 이 양봉을 가지고 음봉으로 인식을 해서 제외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션 기법에 부합이 됐고 이 표시에서 저희는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팁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상승이 나왔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이미 들어가서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나서 다 팔아버린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팔고 있는데 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어. 그럼 어때요?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매도해서 더 끌고 가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12,000원, 15,000원, 20,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뭐 레인보우 6나 로보티즈 끝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면 이해되셨죠? 이거 하나 또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필요 에너지는 바로 수가 적었기 때문에 260만 주만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바로 필요 에너지는 충분히 채워졌고 3월 20일 날 바로 이게 안 터질 것 같은데 왜냐? 보통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보통 이렇게 하루하루에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도대체 이러한 이 당시에 260만 주가 거래량이 터질까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돼 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이러한 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여기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상사 말씀드린 거 제가 캔들의 크기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의 크기에서 만약에 어려우면 어떻죠? 하지 않으시면 된다. 그리고 재료까지 같이 만들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러한 걸 제가 지금 검색기로 해서 너무 많은 종목들을 속아내드리고 그 속아내는 거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타점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타점들을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세요. 그럼 저랑 같이 궁금하시면 이런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5%고 이렇게 아니라 보통 이런 종목으로 해서 지금 제가 고가 기준으로 이미 31%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종목으로 정말 많은 수익 안겨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법 강의 코아 시아부터 살펴봤습니다. 자, 생각보다 수익권에 빨리 도달을 해서 여러분에게 30% 이상의 이익을 안겨줬다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수익을 한번 봤어도 같은 종목 재매수해서 다시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또 매도를 할 때, 익절을 할 때 일부만 하고 남은 것으로 또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포션 기법에 해당할 시에 그렇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포션 기법에 대해 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자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하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한번 문의하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래쪽 오른쪽에 네모나게 QR코드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 부분을 스캔시키셔서 인식하셔서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단톡방으로 무료 입장해보시고요. 이때 참여 코드 기억하셔야 돼요. 1123 숫자 네 자리 1123 적고 입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술사 차현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죠. 기법 강의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위세 아이텍입니다.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일 이제 특징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세 아이텍은 공략해야 됩니다. 공략해야 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위세 아이텍은 이제 AI 관련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인데 바로 이제 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평가가 포커싱인데 이제 AI 관련이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게 확장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AI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6%나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 실적 한번 봐보세요. 그럼 실적이 어떻죠?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러한 실적으로 인해서도 성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프리미엄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일 말씀드린 이러한 저평가 부각 이슈로 해서 상승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연봉에서도 바로 티가 나시죠. 바로 거래량이 증가가 나온 상태에서 고작 100% 상승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은 핫한 그러한 섹터가 아니게 되면 100% 상승 어떻죠? 많이 상승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힘이 있는지 수급이 받쳐주는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AI 굉장히 뜨겁습니다. 로봇, AI, 2차전지 손절가가 확실하다고 하게 되면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세 아이텍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공략을 할 거고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조정을 주게 되면 같이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먼저 이제 기법 공부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22년 이제 거래량이 이것도 1,500만 주예요. 1,5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좀 적을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겠죠. 바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선이 뭘까요? 타점이에요, 타점. 여기서 공략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략을 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여기서도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이제 여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뉴스나 이런 부분을 같이 봤을 때 제가 이제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AI에 대해서 힘이 조금 부족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공략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충분히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지점은 만약에 포션 기법을 내가 알고 있다 하게 되면 이 지점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재료가 좋고 세다 보니까 이런 지점에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식이라는 건, 주가라는 건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다 맞출 수도 없고요. 제가 지금 포션 기법, 정말 마법과 같은 그런 기법 아닌가요? 그런데도 100%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100% 다 맞다고 하면 제가 건물을 사고 지구까지 사버릴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분히 진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재료가 좋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죠. 디테일. 여기가 이제 P1 자리입니다. P1 자리고 P2, 그 다음에 여기가 P3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21선을 잘 이탈을 시켜서 손절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면 적어도 P2보다는 P3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상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재료가 좋고 내가 핫다가 된다면 요 P1 자리에서도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 구간에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상승이 나오는데 그건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미 경험을 아마 됐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포션 기법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지금 약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될 거예요.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냥 30% 넘습니다. 그냥 30% 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 그냥 한 7%, 8% 손절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해서 수익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점에서 아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기법 강의 시간 때 이런 말씀 안 드리시면 바로 검색기 받아보시고 나가시거든요. 왜? 된 줄 알거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러한 지점에서 한번 당하게 되면 꽤 많이 아픕니다. 아파, 여기 제법 손실이 제법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한 디테일들 기억을 하셔서 공략 지점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노란톡방에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토론을 하셔서 저랑 같이 수익 보시는 거고, 이러한 지점을 같이 공략해서 수익 나가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이지예요. 이제 이지는 제가 이것도 이제 LFP에서 산화철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건 뭐였죠? 바로 정치 테마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언급을 이제 드리긴 좀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뺄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지는 이미 특정의 또 인물을 통해서 더 정치 테마주로 해서 많은 정말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장기간 동안에 약 10년 동안의 박스권의 이제 흐름을 이제 그런 보인 이제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치 테마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제 산화철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 이제 생산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FP가 부각이 되면서 LFP 관련주로 해서 지금 탈바꿈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재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정치 테마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간혹 이제 이전에 저도 이제 뭐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기억으로는 좀 대린산업, 그 다음에 또 웹캐시를 해서 또 보유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 구간에 보유하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기에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매물 소화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충분한 기간 조정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투자자들이 나갈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추가 매수로 해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거는 조금 이제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2년 거래량은요 대략적으로 이제 약 2,200만 주, 2,3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봉에서 바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표시를 해놨죠. 이 부분. 그래서 이것도 전일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전에 이러한 모습들, 검색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팁. 오전에 만약에 거래량이 부합이 돼요.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공략을 하셔야 돼요. 결과론적으로만 우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하루가 끝나서 만들어진 봉인 거잖아요. 그렇죠? P1 자리로 공략을 해야 돼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양봉이 적어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윗꼬리는 이 정도 달려 있을 거고요. 그다음 거래량 체화되어 있으면 P0로 해서 공략을 하는데 음봉을 그릴 때 재료를 당연히 확인하겠죠. 근데 재료가 약하다. 그러면 완벽히 장이 끝나고 나서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공략해야 돼요. 공략하고 손절가 바로 잡고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게 만들어지면 어떠한 구간에서는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 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검색기에 뜨면 그 종목은 센 거다. 하지만 반드시 기법이 100% 맞는 게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때문에 제가 재료를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가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 제가 지금 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필요 에너지는 140만 주입니다. 140만 주고 요거 이제 기억하시죠? 음봉이 아니에요. 음봉이 아니고 거래량은 이제 부합이 됐고요. 그다음에 상승이 나온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 요것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자리 어떻게 되죠? 요게 좀 어려워요. 바로 P2와 P3가 융합된 그런 자리입니다. 융합된 자리. 그러면 요 구간에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부합이 됐기 때문에 요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22선 이탈을 하게 되면 요 구간을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단 이틀 만에 이것도 어떻죠?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포션 기법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공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됩니다. 이지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눌리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P1일까? P2과 P3 저랑 같이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포션 기법에 해당이 하면 급등이 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또 위세 아이텍도 어제도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진입 시점은 단톡에서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 단톡방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서 링크 타고서 입장하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 1123이라고 저희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포션 기법도 공부해보시고 수익 보면서 함께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단톡방. 어젠 우리 선착순 10분께 종목 검색기도 드렸었습니다. 단톡방에서 관련 문의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자 강의 아직도 포션 기법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사례가 많이 남아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뽑아온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엠로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엠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요즘에는 삼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주가는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S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 그다음에 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으로 해서 구매 관리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해 주는 그러한 하나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에서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이제 엠로 입장에선 피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250% 급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바로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 때 거래량이 적었는데 이미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약 한 1870만 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봉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가 도대체 이 70만 주가 채워질까? 에너지가 채워질까? 했는데 바로 채워지죠. 바로 채워지고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리게 되면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일단 공략을 해야 돼요.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P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게 있죠. 요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바로 이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음봉이잖아요. 음봉으로서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통 점상이라고 하죠. 이제 점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간은 손절을 반드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점상이 뭐예요? 점상은 30% 만든 건데 다시 말해서 돈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된 그러한 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난해에도 이거를 가지고 활용한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러한 구간에서 제가 피투를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지난해에 쌍방울이라는 종목이에요. 쌍방울 다들 기억하시죠? 쌍방울 때 바로 이제 쌍용차 인수 소식으로 해서 정말 많이 뜨거웠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점상. 요거 이제 간략히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요 구간. 요 구간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을 쓴 게 아닙니다. 돈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워낙 핫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는 딱 안 보고 여기서 어떻게 되죠? P2 자리나 P3 자리예요. P3 자리면 어디죠? 여기. 그리고 단 이틀 만에 몇 프로? 60%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정말 핫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